세미냑입니다. 늦게 밥 먹고 핫플레이스만 갔는데 W 호텔은 참 좋았어요. 다음에 근데 W 호텔 갈 일이 있나 내가. 아, 신혼여행도 아니고. 포테이토 헤드도 좀 좋았고. 근데 코콘 비치인가 하는 여기는 좀안 좋았어.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 뭐 데이베드를 해가지고 한만 원쯤 주면 되는데. 인원에 제한 없이 점심 드링크 주니까 여럿이 가는 게 유리한 것 같아. 아무튼 과일만 먹고 왔네. 루피아가 얼마인지 또 까먹었네. 아니네, 키로당 80원이니까. 80원. 야, 씨, 비싸네. 80원 곱하면 5천원? 여기 80 곱하면 얼마야? 한 3만 원 정도네요. 아, 장난치나. 그러니까 침대 하나, 그러니까 선템 베드 주고 3만 원이니까 여름엔 가면 좋겠구나. 또 과일이 5천 원, 과일이 4천 원이니까 비싸네. 그래서 W 호텔 가는 길은 잘돼 있습니다. 카페인데 좀 멋지죠. 여기는 후, 그렇지, 후인가? 하여튼가 이 음식 잘한다고 하는 후. 아마, 아씨, 이름 까먹어. 하여튼 여기 음식 잘한다 했나 까먹었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덴파샤 쪽으로 가면 이제 포토 헤드에서 좀더 가야 돼. 좀더 가야 W 있습니다. W 여기 있죠. 근데 입구는 좁아도 이제 초입으로 이래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이 입구가 나옵니다. 호텔의 특징이긴 한데 이 동네. 그럼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카트가 와. 그래서 한 100미터 안 되지만 카트를 태워줘요. 내 얼굴 너무 타서 다 내한테 현지 말로 현지인으로 해. 이거 얼굴 타기 전에는 제피니스라 이런 물어보더니 얼굴 새카매지고 난 뒤에는 막 저거 인도네시아어로 막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역시 호텔답게 이런 약간은 그걸 흉내낸 그런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바가 쭉 있어요. 바도 있고, 하여튼 좋아. 더블 돈만 있으면 W 호텔 올만해. 75년 어린 여자가 지금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아마 집에 돈이 많겠지. 그 미국 유학했고, 이러면 뭐 당연히 인도네시아 부자지 뭐. 런던에도 작품전을 했다는데. 그뭐 이런. 이거 좀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진짜 머리카락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지. 뭐 이것도 마음에 들고, 숟가락인가? 그래서 내보고, 꼭 다음에 오라면서 이런 팜플렛도 주고, 탁수는 카리스마란 뜻이구나. 작가 이름은 좋았나? 아무튼 간에 화장실 웅장하고, W 호텔 좋아요. 아, 근데 갈일 있나? 이게 신혼여행 아니면. 풀바는 아니고 풀장 옆에 바가 있는. 하여튼 괜찮았어. 이렇게 나가면 프라이빗 비치는 아니지만 아무튼 바다도 수영도 할수 있고. 가격은 뭐 그냥 다 3,000원대? 커피나 티는 다 3,000원대네요. 세금을 포함해야 되니까 4,000원 정도. 우빠다, 우빠. 그래, 31일 날 이런 파티도 하고 하니까. 연말에 오면 좋겠네요. 이제 기다리면 이런 카트가 와, 그 태워주고. 하대는 호텔에서 빌려주는 스쿠터구나, 이쁘다. 세미냑 발리, 이것도 호텔이고. 여기 맛집이 쭉 이어집니다. 다이닝, 다 맛집이에요.
여기도 맛집이야. 미, 누들 잘한다 해가지고 면 요리. 근데 뭐 전부 다 미원이야, 미원. 미원이 이겼어. 일본 조미료를 우리가 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원이 훨씬 판매 잘 돼. 실제 이제 사카린이나 MSG도 소량 쓰면 괜찮아. 나트륨이나 쓸데없는 당의 섭취를 막기 때문에. 그래서 미88 여기는 이제 너무 담백해요. MSG를 미온을 안 써서 너무 담백해. 그래서 인기가 많나. 아, 포테이토 헤드 클럽 밖의 모습인데, 아, 여기 개인적으로 내가 발리에서 가장 괜찮은 곳을 골라라 이러면 W는 호텔이니까 원래 좋을 수밖에 없고, 포테이토 헤드 여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쿠테타는 별로야. 쿠테타는 별로고 여기가 좋아. 왜 포테이토 헤드인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입구부터 벌써 약간 작가적인 느낌이 나죠. 채광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은, 이게 뭐 당연히 창문이니까 햇빛은 들어오고. 그때 정말 좋았어요. 해피 뉴이어 파티인데. 그래, 연말에 발리 가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 막, 1월 1일 파티도 하고. 그래, 뭐, 다 친절하고, 시설 좋고, 나무도 이렇게 적당히 있어. 그래가지고, 체감과 미적 감각을 다 동시에 잡은. 그럼 여기 뭐야? 아노토라. 여기가 호텔 겸 스파네요. 아, 이 호텔 옥상이 클럽이구나. 아, 그래, 맞다. 밤에 하는, 맞다. 밤에 하는 클럽이야, 이게. 당연히 클럽이니까 밤에 하겠지, 이게. 이게 일종의 쓰나미, 그거로도 사용됩니다. 쓰나미 대피시설. 옛날에 수마트라 섬 쓰나미로 40만 명 죽고 난 이후에 동남아 있는 그런 해변가의 건물들은 무조건 법적으로 이렇게 5층 정도의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쓰나미 일어나면 욜로 대피해라고. 여기가 이제 JP 쪽 코콘비치보다 여기가 훨씬 깨끗한데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여기 이안류가 있으니까 항상 서핑할 때는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여기 진짜 죽으면 시체도 못 찾아. 시체는 찾겠지만 개죽음이잖아. 이렇게 2인 1조로 해야 돼, 2인 1조. 부럽다, 이런 숏보드 잘 타는 사람. 여기 문제 이제 코콘비치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혼자 배드를 빌려도 한 3만 얼마, 여럿이 놀아도 3만 얼마야. 미친, 그러니까 야좀좀 이상해. 그래서 하여튼 호주 애들이 막술 처먹고 막 발광하던데. 하여튼 이 배드죠. 이거 하나 빌리는데 뭐 3만 원이라 치자. 근데 여럿이 가도 하나고 혼자 가도 하나야. 그게 씨 말이 되냐고. 호주 애들이 지랄 발광하고 노니까 약간 뉘앙스가, 니는 왜안 나? 이런 표정이야. 이런 직원들이. 그래서 나도 여기 갈라고 온게 아닌데. 근데 얘네들 혼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게 죄는 아닌데, 이 아들의. 걔도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온게 혼자 앉아있으니까 너무 뻘쭘해가지고 뭘 과일을 먹자 그래가지고 뭘 먹었더라. 또 과일을 먹었어, 이런 거. 세금 포함해가지고 한 4천 원? 여기도 역시 해피 뉴이어 파티를 하네요. 어디 사는 거야? 아무튼간에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21일 날, 3월, 12월 31일 날 여기 발리 방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술 처먹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호주 애들이 발리 다 망쳐. 여기 이제 4천원짜리 과일이네요. 요게 맛있어요. 요게 마르키샤라고 부르는데 약간 징그럽게 올챙이 알처럼 생겼는데 겁나 맛있어요. 이게 패션 플루시라 하기도 하고. 마르키샤 좀 올챙이 알처럼 징그럽게 생겼지만 아무튼 맛은 있어.
그래, 이래 과일만 시켜가지고 먹어도 괜찮겠다. 코스프레 등급입니다. 하수입니다, 하수. 세일러문이네요. 중수입니다, 중수. 이거, 킹 오브 파이튼가 그 캐릭터잖아요. 얘는 이제 드래곤볼 캐릭터고. 고수입니다, 고수. 이것도 킹 오브 캐릭터 아닌가? 킹 오브 파이터 캐릭터? 이런 사람 이제 초고수죠, 초고수. 신입니다, 신. 이거는 만화 안 보는 사람은 절대 웃을 수 없는 건데, 괴짜가족입니다, 괴짜가족. 괴짜가족이 진인데, 진이 직접 출연했네.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선거 때문에 여론조사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성분이면 1번, 여성분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나는 중성이니까 3번 하면서 3번을 눌렀는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푹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끊어졌다. 기계로 돌린 줄 알았다고. 실제 그게 기계음이 아니고 사람 목소리였는 모양이네요. 심슨 한 20년 동안 하고 있죠.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 Don't forget, you here forever.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 아, 리사다. 리사를 놓은 거예요. 아, 리사. 근데 왜 리사 사진이 없지? 아, 리사 아니구나. 막내구나. 보고 힘내기 위해서 잔뜩 붙여놨단다. 크. Do it for her. 진짜 명작이다, 심슨은.